저는 KTNG 상상마당 시각예술 사업부 큐레이터 여수연입니다. 다방 프로젝트는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모이는 공간, 다방을 의미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동시대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그 주제에 맞는 작가, 기획자, 전문가들을 모셔서 저희가 워크숍, 또 강연, 토론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로서 전시, 출판 등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6회 다방 프로젝트의 주제는 환경, 그중에서도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주제로 잡았고요. 권도연, 정혜정, 유화수, 프레그랩 네 팀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작가님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분야의 패널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평소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어떤 감수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두렵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어요. 무섭고 두렵다.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의 어느 부분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고, 이거는 무슨 쓰레기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이클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평소에 이제 접할 수 없는 타 분야의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시각 또 생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작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번 다방 프로젝트를 통해서 참여하는 작가, 또 기획자뿐만 아니고 전시를 또 보러 오신 많은 관람객분들이 또 이번 전시를 통해서 더욱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6회 다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시 플라스틱 러브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수식어로서 플라스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일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수명이 긴 물질임을 역설하고, 또 동시대 플라스틱의 대량 생산과 소비,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플라스틱 에 관련한 세 차례 워크숍을 통해서 작업을 구상을 하셨고, 이번 전시에서 모두 신작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번 전시 플라스틱 러브는 상상마당 홍대 갤러리에서 9월 2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상상마당 춘천 아트 갤러리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또 순회 전시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워크숍과 전시 내용이 모두 포괄된 도록을 출판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미 알고 계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시각화해서 볼수 있고, 또 감각하고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일상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